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바른 회개, 바른 축복을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라. 바른 회개, 바른 축복을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또 2주간 마지막 묵상입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성경이 어떤 건지, 이 성경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이런 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단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스스로 태초부터 행하여 오신 역사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식이다. 이야기 같은, 역사 이야기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어떤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고 그냥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이 세계, 이 피조된 존재들, 특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사람들과의 시간 속에서 그 당신이 창조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위해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궁금증, 호기심, 이거에 답해 주려는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증명, 그러니까 자기 변명과 같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질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분명한 그 역사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어떤 종교적 규례와 규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묵묵히 창조주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일하신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우리들은 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서가 아니라 사실 너무도 분명하게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성경의 기록,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는 그런 게 확 와닿죠. 누구라도 그걸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나아갈 바, 사람의 살아가야 될 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하는 거를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어머니한테 등 떠밀려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알려면 자기가 그래도 좀 처음부터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동안 뺀질거리다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도 이제 그 전에 성경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무슨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런 논리, 철학, 뭐 어떤 깊은 그런 게 있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창세기 1장을 폈는데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다. 자기의 이해, 논리에 어긋나 보이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이제 평을 쓴 거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과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적었는지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적혔냐.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좀 읽어나가다가 그냥 덮어버렸다. 그런 기록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론을 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나아갈 바, 그러니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신 일을 말을 하니까 과학과 논리적으로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처음 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에 보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다가오, 믿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결론들이 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렇게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듣고 읽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뭘 지금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들 수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분명한 믿음의 요구,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 그런 부딪힘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성경 피자마자 일단 부딪히게 되죠. 요즘 같은 경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벌써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추풍 낙엽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 예를 들었던 사람처럼
성경을 읽고 살필 때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볼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이제 잘못된 길로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그렇게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불신과 하나님을 적대하는 길에서는 그런 일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이 첫절부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을 바르고 온전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제대로 읽어야,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우리가 그걸 알수 있는 거니까,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바르게 읽을 방법이 필요한데, 중요한데, 이번 주간 살필 그 방법의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역사의 이야기니까 순서를 맞춰 읽어야 된다라는 것부터 그래서 얘기를 해온 겁니다. 찬란하고 높은 봉우리, 뭐, 복이 되는, 뭐, 돈이 되는, 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라도, 그늘진 이야기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일하여 오신 역사의 순서를 따라 읽어가야 되고, 성경에 대해 적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이 성경의 본문을 바르게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창조주의 의도, 그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또한, 창조로부터 벌어진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졌던 이 일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분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 또한 그런 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던 사탄이 또 어떤 짓을 역사 속에서 벌여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이 전체 얘기의 흐름을 먼저 잘 알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리는, 그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 시나리오, 하나님의 그 모든 이야기가 적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이 전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을 바르고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알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성경은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집중적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가장 우리의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성경은 가능한 대로 짧은 시간 내에 독파를 해야 전체 맥락이 보이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죠, 사실. 여러분, 100분짜리 영화를 5분씩 끊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20주에 걸쳐서 이걸 본다면 그 내용을 바르게 기억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독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1년 내내 읽을 계획을 짜고 성경을 전부 몇 장씩 쪼개가지고서, 그것도 순서에 맞지도 않게 쪼개놓고, 1년 내내 그렇게 읽다가 지쳐서 그냥 어느 순간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정말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데, 그 언제 그걸 하고 살아, 실천할 시간도 없이 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책이 다 그렇잖아요. 단숨에 읽는 게 좋습니다. 저도 신학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들의 책이나 주석들을 이제 읽어갈 때, 좀 마집 책을 폭식하듯이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뭐 요한복음, 뭐 또는 뭐 어떤 한 성경을 가지고 보통 막 강해 설교하고 그러면 한 2년, 3년씩 하고 그러시거든요. 한 권을 갖고 그렇게 오래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주 가서 들었다면 아마 지루해서 제가 못 들었을 건데.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시리즈를 그냥 다 읽어먹는데, 5년짜리를 한꺼번에 다 읽고 그러니까 큰 그림이 보이더라는 거죠. 물론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묵상을 하고 또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그건 다른 부분이고, 일단 중요한 건 숲을 보는 거. 전체를 단숨에 읽어서 큰 그림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귀로 이렇게 들으면서 눈으로 착 쫓아가면서 읽는 게 좋죠. 먼저 읽어갈 그 성경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흐름들을 쫙 먼저 강단을 통해 이제 들으니까 연구하고 묵상하고 쭉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스스로 읽어도 좋지만, 요즘에는 성경 본문을 이미 읽어서 녹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집중해서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으면 좀 빨리 성경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사이트에 보면은 성경 읽기 이 파일이 있는데 평상시보다 이제 조금 빠르게 이렇게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걸 활용하시면 일단 우리 교회는 강단을 통해서 역사적인 순서로 설교를 하니까 본문을 쭉 살피고 해당되는 본문을 그주간 해당하는 본문들을 그렇게 빨리 좀 읽어가면서 몇 번이고 자꾸 반복해서 듣고 읽으면 아주 좋겠죠. 근데 어떤 분들도 그런 게 전혀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뭐 조금 빨리 읽어주는 그런 것에 적응이 안 되면 오히려 뭐 드라마 성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건 더 보다 실제적인 사건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읽어주니까 뭐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살펴가든지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역사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읽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숲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경험자, 그러니까 인도자의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중간에서 길을 안 잃지 않기 위해서 경험 있는 그 안내자의 도움이 중요하죠. 여행을 가도 그렇잖아요.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도 창조로부터 마지막 계시록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바르게 도착하기 위해서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역사도 보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그 역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큰 흐름을 잘 설명해 줄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혼자 읽다 보면 대부분 쉽게 막 어렵다고 막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루해하다가 뭐 이제 자꾸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졸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잠들기 마련이죠. 뭐 그러다 보면 내가 분명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럴까 막 이렇게 막 좌괴감도 들고. 성도라면 또 누구나 또 새해가 되면 항상 성경을 반드시 내가 올해는 한번 일독을 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도를 하고 창세기부터 펴서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 이제 역사의 흐름을 따라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하면 이제 거기가 다 완전히 무적행같이 함정이 되고 맙니다. 거기는 출애굽기 20장 정도인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20장 정도까지 거기는 그래도 읽을 만합니다. 출애굽하고 근데 시내산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도착을 하면 사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전체를 볼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서는 언약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계속되는 그 내용이 성막을 또막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보니까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아직도 두껍고, 그래서 이제 다음 권으로 먼저 넘어갈까 싶어 갔는데, 그게 사실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 레위기가 딱 나오면, 거긴 정말 법도와 규례, 명령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그게 딱 있으니까, 사실 그것이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그 내용상 우리와 좀 동떨어져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법도와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시대, 뭐, 나와는 전 상관없는 것 같아서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거나 멈추거나 그러다 거의 사실상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뭐 야,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볼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약 처음으로 가면 우리들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무슨 참 산부인과 찬트 같지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족보책 같은데 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얘기만 쫙 나오니까 그냥, 아유,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식으로 포기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걷는 가이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각 곳마다 강단에서 이제 안내하는 이 말씀 해설을 듣고, 또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이제 식구들이 있으니까, 함께 이걸 같이 살피고 읽어가면서, 또 이미 이런 길을 걸어왔던 게 우리 리더들이고, 우리 이제 선배된 성도들이니까, 같이 도움을 받고 가면 훨씬 쉽고, 충분히 같이 갈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백지장을 맞들면 가볍다고, 더 낫다고 하는 것처럼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그런 걸 위해서 우리 교회와 셀 속에 소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와 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와 이 영적인 가족인 이 셀에 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곳에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살펴간다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함께
재미를 가지고 살펴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바르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는 참 축복된 그런 만남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사실 가슴이 아픕니까? 무엇보다 그 인생을 이끌어줄 그런 가이드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런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나아가는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이 있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게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뭐 동호회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는 배반당하고 또 아픈 경험을 많이 겪게 되죠. 혹시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 길의 끝은 또 지옥이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가족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도움이 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말씀하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승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그 구스의 내시,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성경은 뭐 너무 비싼 거였거든요. 아무나 이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뭐 내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니까 이 내시가 이제 그렇게 그 소중했던 성경을 구한 거고, 그것도 뭐 다 있었겠습니까? 아니니까 이제 이사야서 한 거는 이제 구한 거죠. 또 그걸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서 박물관에 두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좀 열정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도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고 살펴도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내시, 이런 열정을 보고, 이런 열심을 보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확 스스로 깨닫게 해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리 역사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 읽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런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돕는 자를 세우고 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리 혼자서 생존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생존이 가능합니까? 요즘도 부모가 있어도 너무 이 정신이 똑바로 박히지 않은 부모가 막 애들을 굶기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바로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한 아이가 그냥 아사, 굶어서 죽고, 그 동생은 겨우 살아났는데 여전히 그 이 영양실조에 죽어가는 그런 상태인 걸 보는데, 사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가 있어서 이 태어난 아이를, 이 아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그를 세우고 희생하고 그렇게 교육해가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태어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교회를 왔는데 내가 속할 가족이 없고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를, 가정을 만나지 못하면 그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서가기까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중간에 정말 그렇게 뭐 죽거나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적으로 돕고 인도해주는 그런 가족이 꼭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 주시는 꼴을 먹고 강건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꼭 영적인 가족이 필요하다라는 거, 없다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존재할 수 있도록. 사실 실제로 교회의 개념은 교회 당 안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고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의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셀, 영적인 가정이 정말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 셀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을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생명으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영적인 가정 셀과 영적인 부모 리더, 이거 바르게 돕는 자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리더요, 먼저 선 하나님의 성도라면 바로 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도 그런 가정 안에서 말씀을 먹고 꿀을 먹고 자라갈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 도우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디오페 레시가 성경을 읽고 바르게 알고자 하는 의지는 있고 열심히 있었어도 이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어떡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십니까? 바쁘게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막 말씀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부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 광야로 통하는 길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라. 막 속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가라고 하신 곳까지 그 거리가 한 100리 정도가 넘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멍하게 쳐다보고 못 알아두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디오페 내시가 성경을 그 갖고 읽는데도 뭐 읽어도 말해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비서가 부지런히 갔어요. 그래서 그 이디오페 내시가 지나가는 마차 곁으로 가서 묻게 되죠.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잘 모릅니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분명 성령이 역사하고 간섭을 해도 안내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빌립 같은 이 바른 리더, 바른 성도, 바른 교사, 바른 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바른 지도를 받아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읽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인도를 받았겠지만, 받아야 되지만 나중에는 그냥 늘 인도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바르게 인도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자, 잊지 마십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5차 연대기적 성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첫 부분으로 성경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바르게 읽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들어봐야 된다. 둘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읽어야 된다. 또 셋째는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된다. 넷째는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에서부터 그 핵심 주인공과 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그 역할들을 알고 읽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읽는 게 좋다. 여섯 번째는 경험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자, 이런 방법들 잊지 마시고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살펴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다섯 번째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나갈 건데 어떤 분들은 아마도 처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여러 번 처음부터 계속 같이 오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 읽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저 자신도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섯 번째인데 계속 할 때마다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또 보게 되고 그 전에 들었던 게 아 그래서 이랬구나라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또 우리 지체들이나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읽어서 이걸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기억이 안 되니까 또 다시 이제 기록을 통해 또 다시 이렇게 재정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거의 3년 반, 4년마다 이제 거의 한 번씩 이렇게 텀이 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계속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모든 걸 다 알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반복해서 내가 꾸준히 알아가겠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갖고 하는 거니까 이 전체 숲을 계속 보는 거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10대에는 적어도 10번. 20대는 20번, 30대는 30번.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꾸준히 살펴가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자주 말씀했는데 11장 3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가라는 게 뭐 사탄이 되고 뭐 이단이 되고 여러 뭐 또 유혹시키는 그런 것들이 되겠지만 누가 강하고 욕망해집니까? 용맹해집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저는 강단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딴소리 헛소리 내 생각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만을 하나님의 역사만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한 어떻게 해서든 이 강단과 주의를 통해 세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살피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중에 셀로 모이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 말씀이 어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각자에게 또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 길을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다섯 번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피는 주일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고 크게 번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대할 때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자 하지 않고 그냥 간절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그냥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그냥 알겠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건 간절한 마음만으로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명의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명했던 대로 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가르침이 적혀있는 이 책을 성경이죠. 모세오경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해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묵상해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라. 그러니까 반복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우리에게 성경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할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게 될 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는 축복은 믿습니다를 아주 간절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열심과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그렇고 복을 받는 것도 그렇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묵상하고 우리 지체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진심을 늘 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행해가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이 성경을 단지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떠버리기만 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것은 그냥 간절한 마음과 지극정성을 가지고 치성을 드리면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쏟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이 특별한 계시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나갈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르게 살펴나가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 잊지 않고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성도의 복은 믿습니다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회개, 바른 축복,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오직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